정부가 설에 안에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농수축산물 선물 금액을 20만 원으로 올렸죠. 그 영향으로 경남에서도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창원의 대형 농산물 판매 매장. 설 선물세트를 사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덕분입니다. 기업체를 중심으로 한 단체 구매도 늘고 있습니다. 금액적 부분이 좀 늘어나는 바람에 구매 폭이 좀 넓어진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가장 큰 대목을 맞은 선물 세트는 한우. 10만 원이 넘는 상품 구성이 늘면서 이 대형 할인 매장의 매출도 30% 이상 늘어났습니다. 올해 같은 경우는 가격이 20만 원으로 상승하면서 구이용과 함께 다양한 상품들이 만들어져서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갈치와 옥돔, 굴비 같은 수산물도 마찬가지. 다양한 구성으로 명절 선물 세트 구입 문의가 20에서 30% 늘었고. 예, 작년 설날보다는 상한금이 좀 많이 상승해서 세트 구성도 선택의 폭이 좀 많이 넓어졌고 고객 문의도 아주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지난해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오른 과일도 10% 이상 매출이 늘었습니다. 정부가 지난달 4일부터 24일까지 12개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선물 판매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모두 1,25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05억 원보다 56% 증가했습니다. 또 정부가 코로나19로 고향 방문 대신 비대면 명절 선물 전달을 공고하면서 농수축산물 판매가 늘어날 전망입니다.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농수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보탬이 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.